네, 반갑습니다. 미리 보는 오늘의 운세 2019년 9월 2일 기해년 임신월 이민일 오늘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호랑이 날이고요. 날씨가 굉장히 서늘해졌죠. 이 영상을 혹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영상 아래쪽에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두 가지 링크를 꼭 보시고 건너와 주십시오. 본인의 만세력에서 일간을 찾는 방법. 일간은 바로 이건데요. 연, 월, 일. 태어난 날짜의 위에 있는 나 본원이라고 합니다. 예, 이것을 일간이라고 그러고요. 위에 것은 다 연간, 월간, 일간. 아래 것은 지지입니다. 연지, 월지, 일지. 이렇게 부릅니다. 예, 일간 중심에서 보는 관계를 운세로 풀어내는 부분이고, 예, 운세는 먼저 항상 당부를 드리지만, 맹신하지 마시고 재미로 봐주십시오. 어차피 정확하지 않고 일간이잖아요. 일간은 10가지밖에 없고 밑에 돌아다니는 12마리 지지들은 숫자대로 12마리예요. 그러면 한 일간에도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이라고 해서 12마리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당연히 운세가 달라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재미로 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지금은 8월 8일부터 임신월이라고 하는 아직까지는 덥지만 네, 이제 가을이 익어가는 부분이죠. 네, 이번에 저희는 무토가 7일 지나갔고 임수가 7일 지나갔고 경금이 16일. 임신월에서도 가장 마지막 파트에 속해 있다고 네, 매일매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본인의 일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그 일간에 맞는 문장만 찾아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일간 들어가기 전에 보시면 제가 파란색으로 임수 입장에서의 육신을 먼저 적어 놓았고요. 아래쪽 빨간색은 각 기둥별이 아니라 그냥 일간별 입장에서 봤을 때의 12운성의 위치를, 환경을 지금 적어 놨죠. 정관의 걸럭지에, 비견이 장생지에, 그리고 본원 있는 기둥은 보지 않으려고 예, 지금 보고 있는데, 환경을 지금 보시게 되면, 인신충이라고 하는 에너지에, 예, 이 충이 보이죠? 오늘은 어떤 날이 될까요? 일단, 지금 보시면, 이 원숭이 글자 속에서 튀어나온 임수가 보일 겁니다. 네, 임수가 지금 오늘은 두 개나 있지요? 당연히 뒤에 시간은 있습니다만, 시간은 너무 방대해지기 때문에 제가 적지 않았습니다. 네. 임수가 이렇게 두 개가 뜬 날은 이제 천간에서 아홉 번째에 해당하는 임수잖아요. 네, 임수가 두개뜬 것은 또 어떤 의미일까? 한번 또 짚어보고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입니다. 네, 임수가 저렇게 두 개가 떴다. 아무래도 숨어 있기보다는 내가 조직에서 좀 주목을 끌수 있는 하루가 될것 같아요. 뭘 해도 튀어요, 오늘은. 거짓말 하시면 안 되고요. 예. 상사가 뭔가를 보고를 요구를 하시면 예, 머리 쓰지 마시고 그냥 보고를 하시는 게 좋아요, 오늘은. 자, 그러면 시작할게요. 갑목일간입니다. 갑일간 분들은 오늘 이민일이 편인이 걸록지 앉은 날이 되고요. 실적으로 괜찮아요. 오늘 월요일 날 뭔가 칭찬을 들을 수도 있고, 일적으로 굉장히 저 사람 오늘 좀 일을 잘한다. 이런 시선을 받을 수 있는 하루입니다. 그리고 을목분들 볼까요? 을목일간 분들은 정인이 제왕지 앉은 날이고요. 다른 사람 말을 잘안 들어요, 오늘은. 본인이 본인의 고집대로 일을 과감하게 밀어붙이는 하루가 될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긍정적인 일이 될지 부정적인 일이 될지는 이제 좀 살펴봐야 되시는데 어쨌든 오늘은 본인이 그냥 과감하게 브레이크 없이 추진하는 날이라는 거죠. 을목일간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될것 같아요. 하지만 조금 더 신중하게 고민해보시고 리스크가 큰 일이라고 한다면 좀더 신중하게 살펴보십시오. 자, 병화 볼까요? 병화 분들은 오늘 편관이 장생지 앉은 날이에요. 그래서 좀 연세가 있는 분들은 자식한테 좋은 날이 될 수가 있고, 또 전체적으로는 본인이 움직이는 것보다는 뭔가 많은 것이 들어오는 에너지 흐름이 요즘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시기라던가 샘을 받는다거나 질투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웬만하면 다투지 마시고 아 근데 내 운이 그런가 보다 라고 넘어가시는 게 좋아요. 자, 이제 정화입니다. 정화분들께는 이민일이 정관이 사지에 앉은 날이에요. 관성이 들어오죠. 전체적으로는 나를 누르는 글자가 들어왔는데 환경 자체가 굉장히 다운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적인 의욕이나 흥미도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바닥으로 치닫을 수 있는 하루고 특히 오늘은 정화분도 혼자서 점심을 드신다거나 또 회사 사람들이 점심때 어떤 약속이 있어요. 뭐 샐러드 바를 가신다거나 한꺼번에 어떤 맛집을 가기로 약속을 했는데 혼자만 카톡방에서 제외가 된다거나 얘기를 못 들었어요. 그래서 회사 사람들로부터 소외가 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기분 전환이 굉장히 절실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무토 보겠습니다. 네, 무토일간 분들께 이민일은 편관이 장생지 않은 날이 되겠습니다. 몸은 굉장히 바쁘고 또 일도 쓸데없이 바빠져요. 분주해집니다. 주변에서 나를 도와주거나 신경을 써주거나 좀 따뜻한 손길보다는 내가 수습해야 하는 자잘한 일들이 많아지고요. 또 거기에 또 원 플러스 원처럼 간섭을 쓸데없이 당하는 일들도 많아지겠습니다. 별로 내 일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그건 그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라고 쓸데없이 간섭을 하고 쓸데없는 오지랖을 부리는 좀 불쾌해질 수 있는 날 중 하나예요. 잘 넘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기토 보겠습니다. 기토일관분들은 정관이 사지에 앉은 날인데요. 오늘 기토분들은 웬만하면 저는 좀 반차를 내시거나 휴가를 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근무지를 이탈하고 바람을 쐬러 가실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일하시는 도중에 더군다나 지금 이 운세가 월요일이잖아요. 월요일인데 내 잘못이 아닌데 상사한테 아침부터 버럭버럭버럭 꾸지람을 들으신다거나 일하는 도중에 내일도 아닌데 어떤 민원전화를 굉장히 이상한 걸 받았어요. 뭐 1시간, 2시간 완전 진을 빼고 그래서 점심 드시러 가서 체할 수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일에 대한 의욕이나 사기가 굉장히 떨어질 수 있는 억울한 일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는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오늘 좀 안 좋은 일 생기시면 더 막 길게 억지로 꾸역꾸역 참지 마시고 그냥 지르세요. 그냥 연차나 반차 내시고 그냥 저기 놀러 가세요. 그냥 바람 쐬러 가시고 그런 날도 하루는 필요합니다. 자 이제 경금 보겠습니다. 경금 분들께 이민일은 어떤 날일까요? 식신이 절지에 앉은 날입니다. 원래 했던 일이 옮길 수도 있어요. 틀어질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기한 마감이 정해져 있습니다. 뭐 화요일이라던가 검토를 하시고 해야 되는 게 이번 주까지라던가 그렇게 딱 정해져 있는 일인데 이것이 중도 캔슬이 될 수 있어요. 클라이언트에 의해서 혹은 내 윗상사에 의해서 아니면 정말 최악의 경우에 상사가 갑자기 퇴사를 했어요.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한다면서. 나만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본인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환경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 사무실이 뜬금없이 내가 있는 동네에서 너무 먼 곳으로 이사가 결정이 됐어요. 다른 사람들 다 알고 있는데 나만 몰라요. 이런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가 월요일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금요일입니다. 아, 죄송해요. 금요일이 아니죠. 신금이죠. 네, 말이 헛났습니다. 네, 신금입니다. 신금일간은 네, 이민일이 상관이 태지에 앉은 날이고요. 본인이 나 자신이 결정해서 탁탁탁탁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없고 오늘 하루는 뭔가 좀 이상한 날이에요. 다음 사람이 승인을 해주고 결제를 해주거나 이거를 오케이 해줘야만 일이 타타타닥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본인의 손을 떠나는 일들이죠. 실질적으로 뭔가 탁탁탁탁 완결되는 결과물이 없어서 답답해질 수 있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좋은 것은 부정적인 것만 쭈루루룩 월요일날 터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수치, 매출, 또 긍정적인 어떤 미팅들이 잡힌 것들 예를 들어 미팅을 잡기가 어려운 거래처럼 미팅이 잡혀서 본인이 거기에 대한 미팅 대표로 나가신다거나 또 긍정적인 어떤 비전들 몇 억짜리 수주를 따냈어요. 그런 일들 혹은 좀 맡을까 말까 고민했었던 브랜드가 있었는데 본인이 그 브랜드를 맡게 됐어요. 회사에서 그거를 하게 되면
연말에 인사고과에 굉장히 좋은 또 실적이 실적으로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비전과 수치를 보면서 힘을 굉장히 얻게 되시는 그런 월요일이 될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수일간 분들 볼까요? 임일간 임수입니다. 비견이죠? 이민일은 같은 글자가 떴으니까 비견이 병지에 앉은 날이에요. 가족이라던가 친구, 나와 친한 사람들, 네, 이런 분들을 도와주고 싶은 일이나 상황이나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월요일은 내 일만 신경 쓰기보다는 같이 살아가는 가족에게 어떤 일이 생겨서 걱정이 좀 생긴다거나 건강이 좋지 않아서 입원을 결정을 해야 되는 일이 생긴다거나 혹은 친분 있는 지인이 있어요. 가까운 사람이죠. 호영호재하는 관계인데 이 사람이 뭔가 좀 집안일이 생겼어요. 결혼이 최근에 깨졌다거나 이혼을 했는데 그걸 이제 본인이 늦게 한 거죠. 월요일에. 그래서 본인이 대가 없이 헌신적으로 뭔가 일자리 소개를 해준다거나 생활비를 송금을 해준다거나 헌신적으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이 사람들을 도와주게 되는 그런 하루가 될수 있겠습니다. 월요일은 그런 날입니다. 자, 개수분들 볼까요? 마지막 이장상. 개수분들. 겁재가 됩니다. 겁재가 목욕지에 앉은 날이고요. 같이 일하는 동료 직원 혹은 내 위에 있는 상사 또는 함께 일하는 아래 직원이 나한테 뭔가 감추는 게 있었어요. 그동안. 일적인 부분에서 특히 어떤 부분이냐면 더 많은 결함이 발견됐는데 이걸 얘기를 안한 거예요. 일이 커질까 봐. 그리고 또는 뭐 재고 관리라든가 합산이 엑셀에서 이미 틀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다시 작업을 해야 돼요. 원본도 없어요. 덮어씌워 버려가지고. 그래서 작업을 오늘 다시 해야 되는 것을 본인이 발견을 하시게 되는 거죠. 또 심각한 경우에는 도저히 수습이 안 돼요. 정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한달 걸렸던 일을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최악의 경우에는. 그래서 해당 인연을 나랑은 아예 그냥 꼴도 보기 싫어서 그냥 강제 분리 혹은 격리를 시켜요. 그런 조치를 할수 있게 되는 하루고 어쨌든 다시 총합을 해서 말씀드리자면 일적인 부분에서 본인에게 솔직하게 보고를 하지 않았고 감추는 것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월요일이 될수 있습니다. 좀 막막해지죠? 그래도 수습은 하실 거예요. 그것이 개수분들이 가지고 있는 저력입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관별 운세를 또 보았고요. 네, 9월 또 3일 날 운세 작업을 할때 저는 또 여러분들을 뵙게 되겠습니다. 힘내시고요. 네, 월요병 저녁에는 극복하실 수 있기를. 그리고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 카페나 밴드로 오시면 되는데 밴드는 반드시 가입을 하실 때 가입 조건이 있습니다. 실명과 출생연도와 그리고 닉네임으로 프로필 변경 반영을 해주셔야 되고 제가 올리는 공지나 댓글은 꼭 자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네, 강의나 상담 항상 열려 있으니까 꼭 공지 보시고 링크 보시고 건너와 주세요. 네, 상담 신청하신 분은 영상 아래쪽에서 링크 있습니다. 그 링크 봐주시고 오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내일도 힘내세요. 감사합니다.